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봐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돌 던진 여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준구 목사는 늘 신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무 출세를 하니까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를 엮으려고 여자를 갖다 대고 돈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난 10여 년 동안 로고스 교회 측은 전 목사를 철저히 보호해왔습니다. 특히 앞장선 건 직급이 높은 장로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송이 한창일 무렵 전준구 목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15명의 장로들은 교회 재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봐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돌 던진 여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대외적으로는 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한 교회 장로들. 우리 교회 4,500명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타연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왈가왈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신도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전 목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며 장로들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목회만 하겠다. 오지. 목회만 그런데 용서를 해주라. 장로들한테 얘기를 또 고백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받고 갑시다. 전준구 목사의 거짓말을 장로들이 묵인한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때 왜 그럼 함구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 교회 안정화를 위해서. 네. 교회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또 있는 것도 없고 근거 있는 것도 없고 다 뭐 옛날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영적인.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회 안에. 아니,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준구 목사를 의심한 적 없었던 이 신도는 얼마 전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빌어놓고 그거를 또 그 짓을 하나 이거예요. 2년 전 로고스 교회의 해외 선교 여행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전준구 목사도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주시옵소서. 뒤로 손을 흔들더래 걔한테. 옆으로 오라고. 옆에 가서 앉았더니 그 찬양 중에 허벅지 가운데로 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옆에 친구 딸이 그렇게 당한 걸 아니까 제가. 피해 여학생이 문제를 삼았고 결국 교회 장로가 만든 자리에서 전준구 목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여학생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용서를 달래요.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선교 현장에서 전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그녀는 로고스 교회가 아닌 관련 단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필리핀에 가려면 섬으로 가는데 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익숙한 데로 자기를 데리고 가라래. 목사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목사님이 오래는데 간 거죠? 가는데 익숙한 곳에 의자에 자기를 앉히더니 자기의 성기로 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 엉덩이에다 대고 비비면서 의도적으로요? 그렇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몸을 만져. 지금도 계속되는 성폭력 의혹.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히려 그는 명예 은퇴를 약속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장로들의 사과문에 따르면 교회 측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은퇴금을 이미 전 목사에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이 다 됐어요? 예, 예. 2년간 더 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요? 네네. 2018년 전 목사는 3층짜리 주택 한 채를 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건축이 승인된 방배동 5구역 주택입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은 지분 가치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부를 정도의 노른자 땅입니다. 도심 야경은 물론 주변 자연 환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명소가 됩니다. 재건축이 끝난 이후 미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요거는 아파트를 배당을 받으면 몇 평 정도? 단독주택이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니까 25, 33 가능하겠습니다. 아, 두 채나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25평이 최하 17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억에다가 34평이 22억권이구나. 25평도 37억. 그때 가서는 40%.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전 목사는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고 거짓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많은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당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PD수첩은 전준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일요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MBC PD수첩의 박상준 PD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요번에 똑같은 거 반복됐어. 그거 다 고소고발 수없이 한 거야, 다.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서 제보받은 거예요?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만났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로고스 교회 측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성폭력 의혹의 경우 모두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누군가의 사주로 조작된 허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은 합법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